정계는 중국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계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었죠. 국민들은 한 치의 땅도 중국에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내 여론이 점차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전쟁과 평화 중 태길의 논쟁에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곧바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복하는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유화정책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협상파들이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협상정책 이란 사실 유화정책이고 이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이 아닌 싸우느냐 항복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협상정책을 계속 펴고 물러서고 후퇴하다 보면 언젠간 결국 마지막 요구에 마주할 것입니다. 최후통첩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뇌부들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전쟁보다 무릎 꿇은 채 평화를 맞이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민국의 싼 값의 평화를 원하고 죽는 것보단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죽느니 굴종하며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태까지 협상파들이 보여준 것이 다 이런 거였거든요. 결국 이런 두려움은 전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 그런 날카로운 소리들은 우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속박과 굴종으로 얻어낸 삶과 평화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 순국선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들을 중심으로 점차 주전파의 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의 땅인 한반도에 넘어온 중국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정계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협상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순응하고 연설문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국회 연설문을 작성해 나갔지만 도저히 마지막 문장 협상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도저히 완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연설문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되어버리면 영영 한반도 이북 지역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은 화산재가 자욱히 낀 서울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의가 가득한 모습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언가 홀린 듯 지하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민들과 조우할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 안에서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대통령을 알아보고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게 되죠. 북한의 중국군이 쳐들어오고 평양을 점령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싸워야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시민들이 이런 결연한 의지는 대통령을 바꾸겠습니다. 지하라는 어두운 곳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일 때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새로운 용기를 준 것입니다. 비록 물음에 답한 것이었지만 주전파들에게는 시민이란 든든한 동맹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때까지 적었던 협상문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연설문을 준비해 국회의사당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 평양에서는 시가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장애물 등을 건설하여 중국군의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은 이 평양에는 백두혈통이기도 한 김여정이 군대를 수습하여 결사항전의 의사를 보였고 시가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이 직접 나와 평양을 지키겠다고 해버리니 친중파들도 잠시 일부 후퇴를 하여 중국군에게 합류하는 일이 발생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친중파가 평양 내부에서 계속 전투를 하고 교란을 해주면서 중국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무리 없이 평양을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북한이 가진 백두혈통 상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친중파가 평양에서 군대를 빼내어 중국군에게 합류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덕분에 평양에서는 더 방어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력들이 친중파로 넘어간 상황이기에 몇천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수만에 달하는 병력들을 방어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결사항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수진을 친 상대는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거기다가 백두혈통이었던 김여정이 직접 방어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평양 시민들도 이에 응하면서 평양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평양에 폭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제보급을 받은 중국군이 평양으로 진격을 하고 또 친중파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양에서의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죠.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곧바로 중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은 지도자의 모습이었죠. 우리 역사에서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큰 사건을 바꾸는 모습을 종종 연출시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전국 생중계를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국회 연단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지금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임무를 다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우린 이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고 우리들의 땅을 지켜내고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를 극복하여 중국의 야욕과 맞설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혼자만 남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때까지의 역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그 어떤 역경에도 함께하며 항상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들의 땅을 죽을 각오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연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국민들의 지지도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 30%밖에 지지율이 안 됐지만 지금은 90%가 넘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도 이례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논평을 했는데요. 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논평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논평은 전국을 뒤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였습니다. 정계는 당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협상을 하려던 모습에서 당일날 입장을 바꾸어 중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나 언론, 국민들도 일제히 주전파에게 지지 의사를 내보이며 협상파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 번 더 돈바스 지역에서의 휴전협상을 체결하면서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차 발을 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세계가 구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서방세계는 중국의 이런 패권주의적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함과 동시에 미군의 병력들을 일본과 한반도로 추가 전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느라 한국에게 협상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 되어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미국이 지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미국은 한국에게 급변 사태에 개입해도 좋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상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군을 북한에서부터 몰아낼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전국을 뒤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파 입지가 서서히 올라가 주전파들도 전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파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서방세계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을 중국에 넘겨줄 것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였죠. 지금 당장 협상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한국이 먹힐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화산재 피해를 수습하는 가운데 서서히 구름 사이로 햇빛이 온 지역을 비추기 시작하였고 어두웠던 시간은 점차 밝은 시간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협상파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국민들에게까지 철저히 외면당하기 시작했죠. 결국 국회는 급변사태에 대한 개입을 승인하기 이릅니다. 한 명이 바꾼 역사의 순간이었죠.